자, 주말에 이게 월요일 경기예요. 네.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뉴캐슬 대 토트넘인데 아무래도 역시 또 뉴캐슬이 이제 화제의 중심에 있는 팀입니다. 네. 그건 있어요. 감독이 가장 핫한 감독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했었던 콘테가 온다면 더 많이 사람들이 왁 했겠지만 파브르는 아무래도 능력 있는 뭐 어느 정도의 그런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 감독과 별개로 그러니까 보여줬지만 실패도 있었던 그래 근데 그게 있단 말이야 실패 성공을 떠나서 이 감독 이 아저씨가 주목받는 캐릭터가 아니에요 아 그렇지 오히려 주목도는 램파드가 오는 게 높을 수도 있어요 램파드가 첼시에서 소기의 성과 그러나 마지막에 아쉬운 근데 여기서 새롭게 뭐 한다거나 그럼 뉴캐슬 대 첼시 경기 나왔을 때 뭐 아, 이런 거 이슈가 또 엄청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파브르 쪽으로 기운다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약간 좀 이제 주목도에서는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. 많이 떨어질 수밖에 네, 없어요. 근데 네. 농담 삼아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. 이때 사람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. 뭐요? 이제 내가 보기엔 경기에 관계자가 오지 않겠어요. 빈살만이 직접 오진 않아도. 아, 뭐 그러겠죠. 그래가지고 네. 그쪽 그 전통 의상을 입고 올 수도 있고, 아니면 뭐 이 사람들 수트 입으면 또 존나 멋있잖아. 딱 선글라스 끼고 그 왜 저쪽 무바라크나 아니면 만수르 이쪽도 딱 선글라스 끼고 뛰고 오잖아. 수트 입고 딱 와갖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제 얘기하는 거지. 그 만약에 손흥민이 막 두 골 박았어. 빡빡빡 그러면 진행시켜. 그래서 레비랑 장사만 안 됩니다. 얼마면 되는데 예, 뭐 이렇게 예, 그냥 개소리 해보는 거지 1800억 진행시켜 이렇게 하는 거지 진행시켜는 항상 이경현 씨가 나오면 되는데 예, 네.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뉴스 이 웹사이트나 이쪽에서도 어쨌든 중동 부자 중에서도 사우디가 아주 큰 돈을 가지고 뉴캐슬 쪽으로 들어오고 PLA의 황희찬, 손흥민 이런 선수들이 있으니까 뉴스에 나오더라고. 빈살만은 0티어죠 이제. 네. 그런 쪽에서. 그리고 뭐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빈살만은 이래저래 해가지고 사회 그래. 국제 뉴스에도 좀 나왔던 사람이란 말이야. 그러니까 그 정치 경제 쪽에도 있었어요. 나오고, 예.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뉴스 인터뷰에 그 그 친구 이름이 정민이에요. 툰 인터뷰하고 그랬더라고. 아 그래? 여기서 얼굴은 안 나왔어. 근데 띡해서 이정민 뭐 툰 뭐 운영자 그래서 강등당했을 때 울 뻔했습니다. 막 이러고 나와 막 얼마 후에 이렇게 그 예전 이렇게 뭐 만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시간 되면 형도 오라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되면 뭐 시간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분은 뭐 슈퍼스타니까 슈퍼스타가 아니라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그래서 야 씨 좋냐 막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전화했을 때 약간 흥분 상태야. 아 그렇지 좋지 엄청 좋죠. 그렇습니다. 이런 케이스는 네, 어쨌거나 네. 또 수르민과 이 뉴캐슬이 어떤 대결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구도로 바라볼 수 있는 경기가 됐습니다. 네 일단 지난 시즌은 근데 양 팀이 2무를 했어요. 네, 그래서 뭐 첫 번째 맞대결은 1-1, 두 번째는 이제 2-2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 15-16 시즌에 5-1로 승리한 이후에 뉴캐슬이 토트넘전 프리미어리그 홈 4경기 무승입니다. 지금 1무 3패를 기록 중이고요. 그리고 스티브 브루스 감독이 토트넘전 통산 4승 9무 13패 안 좋죠. 와. 26번을 붙었는데 4번밖에 못 이겼어요. 브루스 아저씨는 아마 상대전적이 좋은 팀이 별로 없을 거야. 많이 없을 거야. 네. 두 경기에서 뭐 2승 이런 건 있어도 네. 아 근데 나는 왜 뭔가 좀 이 사람이 아 안 됐다 이런 게 아니라 보면서 오자마자 경질력이 뉴스에 나오잖아. 괜히 내가 이제 늙었나 봐. 이런 거 보면 아 참 인생이 씁쓸하다.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. 네, 좀 낭만이 없다. 뭐 사실 내가 빈살만이라도 야 날려 이럴 것 같아. 아, 그래. 근데 그냥 갑자기 뭔가 내가 이제 제 나이를 먹었는지 이렇게 보다가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48시간 안에 경질. 아 그래. 뭐 이 경기에서는 뭐 브루스가 잡지만 막 그렇게 보니까 갑자기 내가 저 자리였으면 저 상황이면 되게 우울하겠지? 그 생각이 들더라고. 나이를 먹은 게 맞아요. 그러니까 실제로도 이게 늙어서 그래. 네. 내일모레 40이야 이제. 어렸을 땐 이런 생각 안 하거든. 근데 이제 나도 막 그러니까 나중에 뭐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 그러면 근데 이게 또 그런 일이 나한테 오지? 이런 사람들이 격렬하게 저항도 안 합니다. 받아들여 그냥 뭐 얘기를 하겠지. 네, 감독,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. 네, 근데 감독잠이 워낙에 긴 사람이니까. 사람이니까 여튼 그래요. 네. 그리고 토트넘 같은 경우는 뉴캐슬전 지금 3경기 무패입니다. 1승 2무. 근데 이제 최근 2경기가 무승부였다는 게 조금 불안 요소가 되겠죠. 뉴캐슬 지금 현재 프리미어리그 최다 실점 1위. 노리치와 동률입니다. 16실점. 네, 좋은 기록이 1위야.
근데 토트넘도 사실 좋지 않죠. 별로 좋은 기록이 없는 게 일단 최근 프리미어리그 원정 두 경기 전패고요. 팰리스, 아스날. 그리고 누누 감독 하에 경기당 슈팅이 10.4개예요. 근데 그리고 이제 득점 전환율은 8.2%거든요. 자, 근데 포체티노 때는 15.7개, 11.8%였고 무리뉴 때는 11.2개, 15%였습니다. 득점 전환율은 무리뉴가 되게 괜찮았어요. 그러네. 근데 이제 이 전임 그리고 전 전임 감독과 비교했을 때 누누의 전체적인 스탯이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케인이 뉴캐슬전에서 총 6골을 넣었는데 이 중에 5골이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나왔습니다. 헤리케인이 이제 좀 골이 리그에서 없기 때문에 올려줘야 돼 본인이. 근데 이거 전술 탓도 있기 때문에 마냥 케인 얘기만 하는 것도 좀 애매하고 아니 뭐 요 며칠 사이에 그 각종 축구 커뮤니티에 그 헤리케인 딥페이크 아 존나 많던데?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뭐 보면 헤리케인이야. 근데 좀 웃겨요. 아니 웃긴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징그럽지? 그럴 수 있죠. 뭔가 여보가 보면 어우 약간 징그러워 약간 이러네. 그래도 이거 최고는 그 이수근 강호동 아 그 브롱레스너 그거는 이제 너무 똑같잖아. 맞아. 그게 최고인 것 같아. 맞아요. 네. 부상자는 뉴캐슬이 훨씬 많습니다. 뉴캐슬은 이게 내가 뉴캐슬 경기를 매 시즌 매 경기 팔로잉 하는 건 아니지만 난 옛날부터 참 여기는 아스날이랑 같이 부상자가 많다. 아스날 피지오룸 우리 가끔 가서 보잖아요. 옛날 아스날 부상자 씨바 누구지요? 보면 존나 많아. 아 씨 존나 많네. 근데 하나 한 칸 위에 누구 있어? 뉴캐슬이야. 뉴캐슬 아, 가가지고 8. 아스날 7명. 아 뭐 이래? 위에 보면 8. 이런 식이야. 지금 출전 불가가 의심되는 선수가 꽤 많아요. 칼럼 윌슨, 조일로, 프레디 우드먼, 러셀스, 그리고 폴 더미까지. 그리고 두브라브카는 이제 10월 중순에서 말 정도 돌아올 거라고 하고, 존토 셸비는 종아리 부상이 있는데 지금 23세 이하 팀 경기에 나왔습니다. 선발로 나와서 폼을 좀 올리려고 하나 보다. 네, 그래서 지금 토트넘전에서 좀 복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어요. 근데 저 출전 불가 의심이 뭐 경기 완전 뭐 못 뛴다는 아니고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 좀 애매하다.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토트넘의 경우에는 벤 데이비스가 지금 질병 때문에 이제 뭐 국가대표 경기에서도 이슈가 있었고 출전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의견이 있고요. 라이언스 세뇽과 베르바인은 나란히 타박상과 발목 부상으로, 그리고 맷도어티도 타박상으로 이 출전 불가가 좀 의심된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. 뭐 도어티는 뭐 별다른 자원은 아니기 때문에 뭐 MS공도 있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. 양 팀 키플레이어는 아무래도 생막시맨 그리고 손흥민 선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예전이었다면 이 자리에 무조건 해리케인을 넣었겠지만 지금 현실점은 무조건 에이스고요. 손흥민 선수가 해줘야죠. 이 막시맹은 저희가 그때 얘기했던 EPL 소문장 3대장 중에 한 명입니다. 거기에 그 쿠쿠렐라 추가하나요? 쿠쿠렐라는 내가 실력적으로 봤을 땐 이미 토미아스를 이겼기 때문에 근데 느낌상 그 느낌이 아니야. 너무 어려서 그런가? 아니야. 그 쫄깃함이 없어. 쿠쿠렐라가 존나 잘해. 잘하고 와 이 진짜 힘드네. 근데 자하, 막시맹, 그 다음에 아다마 느낌에 그 뭔가 탄력적이고 야 여기 야 여기 세렝게티다 이런 느낌이랑 쿠쿠렐라는 외모적인 느낌이나 이런 게 그 느낌이 아니야. 아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이제 또 흑인 선수들이 그런 게 있단 말이야. 센 게 있어. 존나 탄력적이잖아 막. 네, 그런 맞아. 느낌은 좀 아니에요. 생막시맹은 진짜 유니크한 스타일이잖아요. 그렇지. 독특하고 이 선수는 우리 뭐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전부터도 드리블 스탯이랑 이런 거는 유럽 전체로 확장을 해도 언제나 탑10, 막 탑5 이 안에 들어갔었어요. 네, 빅클럽인데 조금 윙 쪽에 보강 필요한 팀들은 나는 한 번쯤은 노려볼 만한 자원이 아닌가. 나는 만약에 이렇게 우선순위를 써놓지 그러면 0순위, 1순위는 아니지만 한 4, 5순위 안에 무조건 거의 대다수의 팀이 있다고 봅니다. 나도 저도 그렇게 봐요. 올 시즌도 리그에서 7경기 뛰면서 2골, 도움 3개 기록하고 있고요. 이 주목해볼 만한 스탯이 이게 옵타에서 이제 밝힌 건데 프리미어리그 선수 중에 가장 긴 볼 운반 거리를 보였어요. 공을 가지고 네. 굉장히 오랫동안 1950m 그러니까 1km 한 2km 정도 운반한 거죠. 네. 그러니까 이거를 2km가 아니지 20km죠. 1950m요? 아 1950m 킬로미터가 아니구나. 아, 미안합니다. 역시 네. 이건 문과의 문제가 아니야. 이 녀석. 네. 존나 멍청해. 이게 뭐예요? 네? 러브사인인가요? 아니요. 존나 스스로가 개멍청하다고 그런 거 아니야? 20km요? 아, 20km는 20km. 2만 미터야. 2km. 네. 20km면 여기서부터 저기 아 진짜 또 하나 아는 거 나왔다고 또 존나 야, 쿠사리 이게, 주네. 이게 하나 아는 거 나왔다고 하는 거지. 이게 무슨 하나 아는 거야. 미안합니다. 네. 야, 이거 자은이도 알아. 그러네요. 예. 네, 2km. 네. 네. 1.95km. 1.95km 운반. 그러니까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있죠. 전진성이 좋고 그치. 볼 운반이 가능한 유형의 이 이선 자원들이 있다. 여기서 양천 향교
2km역까지 공 갖고 뛰는 거야. 아, 한 2km 정도 되겠다. 그 정도 될 거야. 네, 네. 네. 그러니까 그만큼은 이제 갔다는 네. 얘기가 되겠고, 프리미어리그 선수들 중에 볼 운반 이후에 가장 많은 찬스 메이킹을 한 선수가 생박시맹입니다. 이게 굉장히 좋은 스탯인데 이런 거. 11번을 했어요, 기회창. 근데 이게 단순 기회창출이 아니라 공을 가지고 가서. 그러니까 이렇게 뚝 있다가 툭 돌려줘서 기회창출할 수도 있는 거예요. 근데 얘는 아, 이해를 한다. 이분은 네. 공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가서 기회를 만들어냈다는 그치. 것 자체가 대단한 예, 거고. 토트넘 손흥민 선수는 뭐 스탯 굉장히 좋게 쌓고 있습니다. 그리고 토트넘 프리미어리그 6골 중에 4골에 관여를 했어요. 3개의 골 1개의 도움. 그리고 케인이 지금 프리미어리그 6경기 무득점입니다. 이게 2014년 4월부터 10월까지 8경기 무득점이었었던 때가 있거든요. 이거 조금 더 무득점 하면 이거 기록 경신입니다. 이건 끊어내야지. 예, 본인이 끊어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누가 전술적인 어떤 그런 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예, 그렇습니다. 예상 베스트 11은 좀 이렇게 봤는데 이 핸드릭이 지난 경기에 좋았거든요. 그리고 핸드릭이 사실 쭉 못 나오다가 이제 지난 경기 딱 나왔는데 공격 포인트도 쌓고 해서 괜찮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조일록의 출전 가능성 이 여부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롱스테프 핸드릭 알미론이 미드필더 라인을 좀 구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헤이든은 계속해서 이제 또 센터백 라인에서 뛰고 있고 아마 전방 투톱은 막시맹 조엘링톤이 쓰긴 할 텐데 이거는 막시맹이 조금 더 측면으로 빠지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토트넘은 저는 로셀 소를 한번 써보지 않을까. 나는 이거는 그거라고 봅니다. 예상은 뭐 몰라. 난 또 은돔벨을 쓸 수 있다고 보고 아니면 뭐 누구를 쓸지 모르겠지만 한번 써보자. 써야 된다. 네, 써보자. 네. 뭐 피로도를 봐야 되겠죠. 또 남미 갔다 온 선수이니까. 그래도 한번 써보자. 그렇죠. 네. 이 스티브 로스 감독이 토트넘전이 마지막이 될 거란 얘기가 있습니다. 뭐 그럴 거 근데 원래는 토트넘전을 대행 체제로 치른다는 얘기도 있었어요. 근데 토트넘전이 감독 통산 1000번째 경기예요. 스티브 루스가. 근데 그래도 이제 1000번째 경기를 앞두고 경질하는 건 그럼 1000번째까지 하고 경질하는 건 괜찮냐? 그치? 명예. 우리 아직 낭만이 살아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.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. 더 먹이는 거 아니야? 그 당신의 1000번째 경기를 뉴캐슬에 치를 수 있게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. 여기다 해준 거. 그래서 토트넘전 끝나고 이제 새 감독 체제로 바로 도입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. 여전히 최후방 센터백 라인은 불안합니다. 네. 부상도 있고 뭐 폼 저하도 있고. 그리고 이브닝 스탠다드 쪽도 그렇고 이거는 브루스 감독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한 건데 이 토트넘전을 통해서 칼로 밀슨, 자말 러셀스, 그리고 조윌록, 존조 셸비 네 명의 선수가 복귀할 수도 있다. 아까 얘기했지만 불가 의심이긴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칼럼 윌슨이 나와줘야 그래도 뉴캐슬의 공격이 또 마지막 방점을 찍을 수 있는 선수 중에 하나니까 그렇죠. 막시맹 칼럼 윌슨 괜찮거든요. 네. 그래서 이 4명의 선수가 복귀할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가 A매치 2경기 연속골입니다. 국대 클럽 지금 가리지 않고 다 잘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손흥민 선수는 돌아가서도 지금 그리고 쉰 기간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경기 바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스탯을 쌓을 수 있을지가 좀 주목이 되고 올리버 스킵이 최근 폼이 괜찮아요. 아 좋아요. 스킵이 네.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이 스킵이 폼을 좀 끌어올림에 따라서 3선이 되게 안정감이 생겼거든요. 네. 토트넘이. 왜 호이비에르는 원래 이제 1인분을 해주는 선수였고 근데 이제 문제는 2선에서 이것을 좀 해결해 줄 수가 있냐. 그렇지. 그게 좀 뭐 손흥민을 제외하고서는 전체적으로 다 부진하니까. 그래서 사실 로셀소를 좀 이번 경기에 저는 그래. 무조건 써봤으면 좋겠어요. 대표팀에서 좋았고 우리가 그 얘기도 했고 남미에선 폭격기였거든요. 그렇습니다. 네. 이제 그 에멜송 로얄이 자아를 한번 만나면서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. 아 그렇죠. 이제 막시맹이랑 만납니다. 자 관문 세 개 중에 두 번째 겁니다. 네, 네. 한번 일단 첫 번째 자아의 벽에 크게 부딪히고 네. 두 번째에 또 생 막시맹이죠. 네. 이렇게 됐단 말이지. 그렇습니다. 네. 이게 좀 그것도 포인트가 아닌가. 네. 손흥민 선수가 지속적으로 좀 그 본인의 어떤 높은 폼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경기에 그 사우디 쪽 사람들이 얼마나 와서 볼지 아마 온다면 무조건 잡아줄 테니까. 그리고 이 경기 준비하신 해설이 아마 이제 장현 님이 하실 텐데. 아, 지현 형이. 이제 그 이제는 빈살만의 그 이 어떻게 보면 그 빈살만 사단. 예. 이 사람들의 얼굴이 이제 사전 조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? 그 맞아 해야 돼. 예. 예. 그렇습니다. 왜냐면 이거 딱 잡았는데 솔직히 어떻게 다 아냐? 그럼 다 이제 좀 살펴봐야 되거든. 예. 기대해 보겠습니다. 네.